올드하게 올드하게 좋아해요. 올드하게. 아 이제 홍인아 씨는 결혼 6개월 차가 되셨죠. 네. 아직까지 또 새댁이신데 어떠십니까? 아, 6개월이 지나셨는데. 아, 너무 재밌어요. 연애를 네. 오래 하는 그 연애와 또 결혼을 같이 사는 건 좀 약간 다른 느낌 아닌가요? 네, 그래서? 완전 다른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는 결혼 추천합니다. 네, 너무 재밌어요. 왜 추천해요? 뭐가 좋아? 같이 이게 새벽에 야식 먹을 친구도 있고. 없다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. 없다 네.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. 네. 그리고 좀 싸우다가도 또 한 공간에 있으니까 또 금방 이렇게 좋게 또 풀어지고 네. 또 함께하면서 좋은 게 또 더 많아지더라고요. 함께하니까. 네. 남편이 우리 그 민기 군이 뭐 좀 잘 챙겨줘요? 네, 잘 챙겨줘요. 제가 좀 청소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남편이 깔끔해가지고 잘해요 그런 거를. 네. 잘 결혼했네. 유나 씨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밤 되면 쓱 민기 씨가 나타나서 에? 우리 뭐 동대문 남대문 뭐 명동 어디 돌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닙니다 진짜. 그래서 밤에. 아 어저께 저녁에 우리 정소민 씨가 그 컬트쇼 재밌게 듣고 있다 지금도 듣고 있다 문자 보낸다 그랬거든요. 어저께 저 좀 많이 야인 것 같다고 소고기 먹었어요. 정소민 씨 카드로 정확히 긁어서 정소민 씨 야인 것 같다고 홍윤아 씨가. 네, 저 좀 걱정된다고 정소민 씨가 또 챙겨주거든요. 아이고. 소고기를 많이 썼어요. 야. 아, 뭐를 사줄 정도면. 네. 아니 결혼 전에 그 30kg를 또 빼셨잖아요. 네. 지금 어떠세요? 잘 유지가 되고 계십니까? 보시다시피 조금 요요란 친구가 좀 놀러 왔다. 아, 이 친구 앞으로. 네, 창문 틈으로 싹 새어 들어왔다. 예, 예, 예. 네. 홍윤아 주연의 무비 요요 속으로. 예. 예. 요요 속으로란 영화. 귀 요요미. 네. 네. 귀 요요미. 귀 요요미. 예. 네. 근데 뭐 다 오진 않았고 그래도 한 저 네. 중간 정도 왔잖아요, 그죠? 네, 아니 우리가 다 이제 유부남이면서 알지만 결혼하고서는 한 2, 3년간은 그렇죠. 쪄요. 아 그럼요, 무조건 쪄야죠. 남편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먹게 되는 게 있어요. 그렇게도 이제 네. 하고 이제 저녁에 외식 같이 아니 야식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. 저기 뮤지 씨는 안 그래요? 저도 많이 살쪘죠. 네네네. 다시 빠지신 건가요? 아니 아 그대로인데요. 아 이제 빼야죠. 워낙에 말랐었구나. 네. 아 이 찐 거야 이게? 그러니까. 이거는 찐 거라고 볼 수 없죠.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. 야 그러니까... 결혼 전에는 거의 안쓰러웠겠네요 몸매가. 야 이게 겨우 찐 거야. 예. 네.